그렇습니다만 이 김연아 선수가 그야말로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쇼트 73.37점, 프리 131.12점, 그리고 합계 204.49점으로 2위인 안도미키를 여유 있게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이후에 4연속 200점대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것이고 소치 올림픽의 전망도 밝게 했습니다. 김정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드레스로 매혹적인 매력을 뽐내는 김연아. 아르헨티나의 탱고 아디오스 누니노의 선율에 맞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점프 트리플 러츠에서 넘어지는 실수가 나왔지만 여왕의 발록은 위기에서 빛났습니다. 이내 안정감을 회복하며 연기에 몰입한 김연아는 트리플 플립, 트리플 살코, 더블 토로프 콤비네이션 점프, 스핀 연기까지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애틋한 감정을 담아내는 김연아의 표정 연기는 입을 담을 수 없을 만큼 압권이었고 열정적인 탱고 리듬에 맞춘 스핀과 스텝 역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합계 204.49점. 독특하게 양팔을 교차하는 동작으로 연기를 마친 김연아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실수를 범하고도 2위 안도미키를 27점 차로 따돌리는 차원이 다른 경기력으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4개 대회 연속 200점대를 기록한 김연아. 하루 앞서 열린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우승한 아사다 마오보다 0.47점 높은 점수를 받으며 올림픽 2연패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TV조선 김정재입니다.